아카데미 브랜드 전문가 학교 발표회 및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8월 29일 날 개강했었죠. 예, 두 달이 후딱 지나가서 벌써 수료식을 하는데요. 마음속에 별자리들은 잘 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두달 동안 뭐 배우신 게 있다고 그러셔서 조별로 오늘 발표회를 먼저 들어보고요. 총평. 학교장님의 총평과 시상도 저희가 하려고 앞에 기념품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빠트리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저희 시민소통 과장님과 주민 자치 국장님께서 와 계셔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바로 이어가도록 할까요? 저희 이제 발표 처음은 저희 팀에서도 준비를 했어요. 당신의 꿈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브랜드 쇼 저희가 열 건데요. 그 전략을 도출하는 그런 주제로 브랜드 전문가 학교를 기획한 전혜선 책임과께서 직접 발표를 해 주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혜선입니다. 네, 저희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저희 팀이 굳이 오늘 같이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한 이유는 저희 싱 아카데미가 뒤끝 있는 학교잖아요. 이제 싱 아카데미 브랜드 전문가 학교가 끝났지만 끝난 이후에도 저희 브랜드 팀이 하는 일들을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고 또 같이 또 의견 여쭙고 하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그동안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 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수렴하고자 저희도 발표에 넣었습니다. 그런 거 들어봐 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시흥시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라고 물으면요, 시흥 시민들은 주로 자연, 아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산업 단지가 떠오릅니다 하는데요. 시흥 시민이 아니신 분에게 시흥시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하면 1위가 모르겠는데요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저희 도시 브랜드 팀이 만들어졌고 도시 브�랜드 팀에서 지금 저희 도시브랜드팀에서 이세 가지 브랜드를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다 아시다시피 저희 바라지와 산업단지 도시 시흥을 키우고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 공공정보를 좀더 친근하게, 좀더 신뢰도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소통코끼리를 브랜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시흥 아카데미를 열심히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브랜드, 키우고 있는 이 브랜드들이 저희 지금 그동안 배웠던 수업을 쭉 들으면서 잘하고 있나 이렇게 점검도 해보고 이렇게 잘 접목시켜 볼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브랜드란 어디에도 없습니다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도시 브랜드로 지금 내걸고 있는 바라지와 산업단지의 도시 시흥이 정말 어디에도 없거든요. 바라지라는 그런 도시 브랜드는요. 뭐 하이서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 시흥은 다른 도시와 가장 차별화된 거는 도시의 3분의 1이 간척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다였던 도시가 많은 그 사람들, 그리고 자연의 바라지로 인해서, 이렇게 도시가, 큰 도시가, 도시를 이루었고, 시흥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생태 자원이라고 했는데, 그 생태 자원 7가지를, 이 7군데가 다 이제 간척지로 이루어졌고, 이걸 하나의 선으로 연결을 해서 바라지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바라지는 저희가 지어낸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 시흥에서 익숙했던 이름, 이 시흥에서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이 불렀던 그런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라지와 산업단지 도시 시흥을 도시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되게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브랜드는 이 각박한 세상에 희망이 되거나 감동을 주거나 웃음을 주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똥코끼리가 그런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똥코끼리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시의 많은 공공정보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들으러 다니고 또 이렇게 또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졸업식도 가고 수능 응원도 하고 또 개꿀축제 때 나가서 춤도 췄거든요 이번에는. 그리고 여기가 제 딸인데요. 제 딸은 시흥 개꿀축제만 기다려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여길 가야 소똥코끼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소똥코끼리가 이 어린아이들한테 잘 먹히나 안 먹히나 항상 제 딸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데요. 아직 잘 먹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똥코끼리가 있고요. 다음 또 수업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브랜드가 만들어낸 스토리 속에서 반드시 소비자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주인공이 될수 있는 그런 브랜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자신 있게 시흥 아카데미가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흥 아카데미는 가르치기 위한 학교가 아니고요. 공부를 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시민 여러분께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신지 여쭙고 하고 싶은 공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선생님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는 공부하기 위한 학교로 지금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하면 또 시흥 아카데미가 떠오를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브랜드를 저희 브랜드팀에서 열심히 모내기를 했고 키우고 있었고, 이제 다음 저희의 숙제가 뭐냐면 이것들을 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 추출하는 것들, 열매 맺는 것들, 이게 저희의 지금 당면한 숙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제 브랜드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도 만들고 소통 코끼리 인형도 있고 또 우리 개꿀에서 나는 소금으로 바라지 소금을 만들었고 또 우리 시흥 아카데미 선생님들이 열심히 물건을 만들고 계세요. 꽃차학교 선생님들은 꽃차를 만들고 계시고 또 산림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두릅도 계속 생산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브랜드로 포장을 해서 브랜드샵에서 파는 것, 이게 지금 저희가 해결해 가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금 많이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게 어디를 가도 어느 거리를 가도 이렇게 대기업 이런 상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정을 잃어가는 도시들이 아니라 시흥에 오면 우리 마을기록학교 선생님들의 책방이 있고 전통주학교 선생님들의 전통주 가게가 있고 이렇게 정말 특색 있는 그 지역을 만들고 싶어서 이게 저희 이런 모습이 되는 게 저희 최종 목표고요. 그럼 뭐를 팔아야 될까? 우리 그때 박병찬 교수님께서 이게 없으면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를 팔아야 될까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돈을 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 숍에서는 시민의 꿈을 담아내고 또 우리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런 걸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든 팔 수 있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가게인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 시민들의 꿈이 담겨 있고 또 우리 시흥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우리만의 디자인을 입혔다면 무엇이든 팔 수 있는 그런 브랜드샵을 열어야겠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 시화공단에 가면 옛날에 가장 큰 공장이 산림식품, 다 아시죠? 그 편의점 가면 많이 잘 만날 수 있는 빵인데 요즘 카카오 프렌즈로 이렇게 빵 포장지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가서 소통이 좀 입혀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도 팔고 또 저희 시흥 아카데미 선생님들 이렇게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 디자인을 입혀서 브랜드숍에서 팔고, 그리고 저희 여기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주사님도 계신데 우리 이분이 오우진 선생님이라고 아버지서부터 대를 이어서 50년째 연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이제 스토리를 따서 바라지 연근이라고 해서 연근 제품도 팔고 우리 특산품들도 팔고 또 상품성이나 잠재력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 시에 바라지가 필요한 상품들이 또 많이 있어요. 청년 제품들도 있고 마을기업 제품, 사회적 기품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여기서 한번 팔아보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영감을 준 사진인데요. 저희 이제 브랜딩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바라지와 관련된 모든 기록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중에 이제 요 무랑 저수지에 무랑상해를, 이 무랑상해는 1960년도부터 지어졌던 가게인데 무랑상해를 처음 이제 운영하셨던 신정희 선생님인데 이제 요거를 보면서 이제 떠올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요런 모습이면 굉장히 정겹고 누구나 올 수 있고 가면 뭐든지 있고 이렇게 친근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저희 브랜드숍 이름도 바라지 상해로 하면 어떨까? 상해의 뜻을 찾았더니 이렇게 서로 만나고 모이고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만나고 모이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네이밍을 한번 해봤고요. 슬로건은 계속 말씀드리듯이 당신의 꿈을 바라지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디자인은 많이 다듬어야겠지만 저희 스카이라인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했습니다. 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홍보해 가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스토리에 대한 또 공부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여기 소통 코끼리가 있는데 이 인형 사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 코끼리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누군지 그거를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내면 어떨까. 그래서 영상은 만들지 못했고요. 첫 번째 주인공이 이제 그 꿈의 주인공이 소통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코끼리는 코가 중심이 되는데 저희 소통 코끼리는 귀가 더 중요한 애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그 귀가 너무 커서 고민인 아기 코끼리가 엄마한테 엄마 나 왜 이렇게 귀가 커요 이렇게 고민을 말하고 잘 들을 수 있어야 잘 말할 수 있거든 이렇게 엄마랑 대화하는 식으로 나오고 엄마가 소통 코끼리 엄마가 이 시행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얘기해주면 이 작은 아기 코끼리도 소통 코끼리가 되는 게 꿈이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인형사세요가 아니라 이소통 코끼리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 다음 달 두 번째 주인공을 이제 또 찾는 그런 식으로 이 브랜드샵을 채워가면 어떨까 이렇게 네, 구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바라지라는 뜻은 저희가 이제 일골목기 바라지라는 말 나왔지만요. 바라지는 여기 사투리로 간척지, 논, 제방을 바라지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라지 상에는 그런 뜻도 있지만 뒷바라지 하다, 기원하다, 돌보다 그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학교장님, 저희 지금 발표한 거에 대해서 발표평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시흥에서 일단은 잡아야 될 단어 하나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시흥에 있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시흥은 흥을 잡아야 된다. 응? 흥이 나는 시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시흥이라는 단어 내에 흥이라는 남들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단어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흥을 좀, 이 앞에 시는 시의 시잖아요. 에? 그러니까 시인데 이게 무슨 시의 시인데 흥이 나는 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좀 하시고, 흥하라라는 어떤 그 슬로건을 계속 거세요. 예. 흥하라 시흥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시흥이 살아나요. 언어가. 그리고 소통 코끼리에서 사실은 저게 그 조금의 약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도 다 코를 생각하지 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잖아요. 코를 시작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코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 잘 듣기 위해서 지금 캐릭터를 선정하신 거죠. 그래서 소통 코끼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소통 코끼리가 알려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돼요. 열린 귀를 갖고 있는 시흥 소통 코끼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정착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면 그때는 그냥 소통 코끼리로 남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지금 사람들은 코를 보는데 귀 얘기를 자꾸 하면은 이 얘기는 오인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제 강의 시간에 나온 고객의 생각을 생각해야지 시의 생각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객의 관점에서 우리가 소통 코끼리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그게 어느 정도 다 안다고 했을 때 띄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가게에서 그 접근 방법에서 무엇이든 팔 수 있는 가게라고 해놨는데, 이것도 시흥과의 연결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흥이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게.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제품을 사더라도 너무 신나고, B라는 제품을 사도 살만 나고, 이게 살만 난다라는 게 중의적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세상을 살만 나고 사는 맛도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흥이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살만 나는 가게. 이렇게 좀 이건 그냥 제 던지는 거니까 나중에 아주 압축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건 너무 좋네요. 당신의 꿈을 바라지 합니다는 참 좋네요. 왜냐하면 바라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위치적인 언어보다는 뒷바라지가 생각이 사실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시민들이 잘 살기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시의 지금 모든 그 인력들이 그 의미에서 바라지는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당신의 꿈을 바라지 합니다는 좋다. 하지만 그냥 바라지 상해로 가지 말고 시흥 바라지 상해로 가라. 그래야 시흥이 따라다니면서 커집니다. 그러니까 바라지가 어디에서 하는지는 알려야 되잖아요. 단 시흥을 작게 써라 해요. 그래서 시흥은 눈으로만 보게끔 하라. 바라지 상해는 입과 눈으로 동시에 부르고 보게끔 하라. 시흥은 조그맣게, 바라지 상해는 크게. 그리고 위에 슬로건은 당신의 꿈을 바라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보다 더 좀 완성도 있는 그런 도시 브랜딩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박수 안 칩니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전문가다운 코멘트를 내주셨는데요.
다음 주는 S스토리라고 권두희님께서 준비를 해주신대요. 예, 앞으로 나와주시죠. 자, 여러분, 저희는 이조고요. 저 S스토리인데 S가 무슨 약자일까요? 시흥의 약자인가요? 스페셜한 스토리. 제가 오늘 굉장히 스페셜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국에서 최초로 치유농업, 곤충을 매개로 한 치유농업이 이제 시흥시에서 하게 돼가지고 그 일정이 잊혀 있는 걸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발표할게요. 손 들어가지고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여기에 와서 발표를 하게 됐지만 이거부터가 스페셜하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떠세요? 펑퍼짐하게 두툼하게 생겼는데 되게 편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드레스 코드를 어떻게 잡을까? 아, 시각을 편하게 하려면 초록초록하게 시흥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흥이 많은 도시 시흥에서 초록초록한 일들을 촉촉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왔으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의 아카데미에 저 칼라랑 지금 너무나 잘 맞아요. 그죠? 자, 우리 이제부터 우리들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랑도 하고 그 다음에 휴식도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이클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저절로도 막 넘어가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 반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맨 처음에 이거는 지금 첫 번째 사진은 그대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때도 이렇게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초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특별한 날들이 있을 때 이렇게 초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특별한 날일 때 분위기 잡으려고 했던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또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할 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도 선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구 생일이나 어떤 때 선물을 마땅히 선물할 게 없는데 뭘 하지가 아니라 이 친구한테 이걸 선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그 향초를 많이 선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굉장히 힘들고 일에 지쳐서 쩌들어 있는 업무의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에서 또 집안일 하시는 주부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힘드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휴식을 취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힘드실 때 아로마 캔들을 켜서 마음의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굉장히 안정을 줄 수 있는 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에 잘 때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나 하고 명상을 하거나 이럴 때도 향초를 피워놓으면서 그 내음을 맡으면서 하면 더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 저희 향초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은퇴를 한 직장인들의 그 의식을 조사해서 나온 표인데요.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것이 평생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없었다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자녀와 대화가 부족했고 회사 외에는 내가 있을 곳이 없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여가를 선영하냐 하면은 이렇게 마을 사람,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체험학습을 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즐거워들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소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해서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시작해보자 해서 여기처럼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향초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와 함께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네이밍은 S스토리로 정했고 그 다음에 슬로건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 주제는 사랑, 휴식, 건강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은 이제 나중에 다음번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마케팅 전략은 꾸준한 SNS 홍보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 시키고 각 지역이나 전국 단위 프리마켓에 참여하여서 제품을 판매하고 고객이 직접 만들어서 그 체험하는 현장들을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제품군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고객들의 리뷰를 꾸준히 업로드해서 고객들이 그 리뷰 써주신 것들을 직접 올려서 그게 항상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케팅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은 잠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막 화려하거나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단순하고 깔끔하게 심플하게 디자인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신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될 때 그런 특별한 날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향초를 체험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의상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그 내 지난번에도 한번 그 지적을 좀 하지 않았나요? 그 언어 중에서 이니셜, 응? 이니셜을 그냥 던지면 온도감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게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에겐 스토리가 있어. 이게 따뜻한데 S 스토리가 있어 그러면은 이 S가 주는 게 뭐 복합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페셜도 될 수 있을 수가 있고 뭐 또 뭐 스피드가 될 수도 있고 뭐 something like that 뭐 다 되잖아요. S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S라는 이니셜로 이렇게 스페셜을 당겼던 이 부분은 조금은 지금 상품이 따뜻하잖아요. 근데 브랜드가 따뜻하진 않다. 예를 들어서 향초를 딱 봤는데 나는 거기에 한 걸로 차라리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브랜드였으면 좋겠어. 그냥 브랜드 자체가. 그러면은 이 초를 가지고 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그거를 슬로건으로 걸고 브랜드는 또 S2스토리를 빼느냐. 이 부분이 난 좀 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시에서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형 브랜드도 따뜻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영어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라는 단어가 사실 스토리라는 단어보다도 따뜻합니다. 그리고 당신만의라고 이렇게 누군가를 지칭해주는 언어도 따뜻한 거예요. 결국 지금 만드시는 모든 아이템들이 따뜻함을 전달해줘야 되는 아이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SNS 마케팅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응원의 멘트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터져야 되고 저 부분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내가 왜 이 향초나 또는 다른 어떤 아이템들이 나왔을 때 사용했을 때의 의미 부여가 잘 되느냐, 그게 또 렐러번스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나도 저 제품을 한번 만나볼까? 사볼까가 아니에요. 나도 저 브랜드를 한번 만나볼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집에 초대돼 왔을 때 이 캔들이 어떤 캔들이냐면 이러면서 좀 그 스토리를 설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깔아주는 그러한 누적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했었던 분들 모두에게 수고의 지금 그 말씀을 좀 전하면서 지금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드린 코멘트를 바탕으로 조금 더 발전되는 그러한 상의를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은 시장에 끌리다. 일명 시끌이라는 주제로 허정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네요. PPT를 제작했던 우리 배수빈 씨가 지금 회의 중이어서 제가 대신하게 됐는데요. 예. 교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하나 제자가 션찮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저희는 1차 때 시끌이라는 이름. 이름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배수빈 대신 나온 누구? 예, 배수빈 대신 나온 허정님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난번 1차 발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끌이라는 네임을 이렇게 네임을 정했는데 이제 더 많은 거를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회의를 했을 때 시장이 끌리다. 그리고 도일시장은 누군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뭔지 모른다고. 근데 저 도일시장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버릴 수가 없는 게 저게 지명이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저희 이름을 계속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네임으로 그냥 정해놓고 예, 시장이 끌리다를 저희 브랜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세 가지를 저희가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그 도일시장의 브랜드를 변화를 시키고 거기에는 네이밍과 슬로건 디자인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의 변화, 그 골목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의 매력 있는 그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저희 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일시장의 홍보를 위한 거는 요즘은 그 인스타그램이나 SNS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회의를 할 때 두 가지 의견이 좀 팽팽했습니다. 하나는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또 옛날에 도일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옛 추억을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분들은 재래시장을 몰라요. 마트는 알아도 재래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변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앞으로 저희 이제 회의할 때 계속 거론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 도일시장의 명칭 하나로는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장이 끌리다. 그래서 시끌이라는 말이 이름이 나온 거고요. 그 네이밍은 도일시장으로 두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시와 끌의 포인트를 둬서 시장이 끌리다를 슬로건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디자인은 예, 좀 더 해야 되겠고요. 예. 그 브랜드 이미지가 가미된 디자인을 적용해서 현재 도일시장 앞에 있는 간판하고 팻말을 변경 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눈길을 끌 수 있고 또 오묘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포토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금 현재는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된 건데요. 지금 이곳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돼서 지금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나가려고 하는 있는 곳이에요. 근데 시장도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또 저희 회의 결과 나와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사실 마트는 알아도 시장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덤이라는 문화가 있고요. 흥정이라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정이 있단 말이에요. 마트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좀 눈으로 보여주고 또 스스로 또 돈을 내서 흥정할 수 있는 걸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해서 또 한쪽에 와가지고 이벤트로 또 같이 요리도 할 수 있고 그 요리를 맛을 보고 그리고 시장에 참여한 분들이 그 시시 평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로 예,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골목에는 와글와글 골목이라고 해서 골목을 옛날에 도일시장을 추억하는 이들을 위한 추억의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옛날 시장을 보면 되게 왁자지껄했단 말이에요. 볼거리도 많고 물론 지저분했지만 그 거기에 우리가 기억 속에 많이 남는 거는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야. 잔치국수가 있고 뻥튀기가 있고 달고나가 있던 예.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막 스토리를 입혀서 지금 현재 그곳에 마을 코디네이터나 해설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가이드를 받아서 시장에 얽혀있던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골목이 프랑스 빵집과 도일 카페가 이제 들어서면서 좀 이쁘죠. 좀 프랑스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골목인데 이곳은 낭만이라는 것을 입혀서 청년들이나 이제 요즘 세대 아이들에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골목으로 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도일시장의 홍보의 변화는 그동안에도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인간극장이라는 그 방송에도 방영이 됐었고 그다음에 공정 여행이 한 코스로도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도 이건 SNS고 그 저희가 영상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 학교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영상을 했었는데
그 영상학교 강사님이 재촬영을 해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지금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컨티로만 지금 만들었는데 그 시장은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 시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 자리에서만 한 50년 넘게 53년 정도 지금 자리를 지켜오고 계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없으면은 이 시장 누가 지키겠냐, 나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시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겨울이 여름이 되나 항상 계시는데 이 콘티를 저희는 이렇게 하나씩으로 되네. 손님들과 흥정하고 물건을 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평생 살아온 돌시장, 어머니는 돌재래시장에 인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시장은 시장에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이웃 주민들과 소박하게 펼쳐집니다. 그 이곳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곳을 기억하시는 토백이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텃밭에서 이분이 하루 종일 텃밭을 가꾸고 파지를 주워서 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러시는데 어머니의 텃밭은 외로움입니다. 이거를 왜 외로움이라고 했냐면 이분이 시장에 계속 계시는 이유가 정이 참 그리운 분이더라고요. 가족 간의 정도 별로 없으시고 그리고 같이 말상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으신 거예요. 친구도 없으시고. 근데 시장에 오면은 자기가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 이제 고구마 캐는 거를 직접 봤는데 손을 보여주시더니 난 손가락에 지문이 하나도 없어. 일을 하도 많이 해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굉장히 뭉클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이 허리가 90도로 꺾여 있어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 꺾였다고. 그래서 농작물을 가드시던 유모차를 끌고 가는 그 뒷모습을 이제 슬로우로 보여주면서 어머니 허리는 원래 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딩에는 시장은 어머니의 벗입니다.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해서 좀 유포를 하면 돌시장을 좀 뭉클하게 정이 있는 시장으로 사람들이 주목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영상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시장에 끌린다라는 얘기는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누가 끌려야 돼요? 고객이 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의 어떠한 마음을 끌 수 있는 요소가 뭐뭔지를 지금 이거는 그 딥다이브가 안 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흥의 도일시장만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치명적인 유혹 콘텐츠가 마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시장에서의 그 매력은 어찌됐든 먹거리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지나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 조금씩 먹는 그런 재미가 반드시 있거든요. 부산의 무슨 뭐 국제시장도 마찬가지고 광장시장도 마찬가지고 광장시장 가면 다 과식해요. 왜냐하면은 한 번 갔기 때문에. 예? 뭐 육회도 먹어야 되고 뭐 빈대떡도 먹어야 되고 왕순대도 먹어야 되고 끝나는 순간에 뭐 대구탕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코스를 잡고 온단 말이지. 그러면 그 코스 속에서 이게 흥이 살아나는 건 사실은 이 먹는 거가 빠져 있다라는 거야. 지금 도일 시장은 이러이러한 핵심 먹거리 콘텐츠로 승부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추가되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간판은 도일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저 재래라는 단어가 과연 유의미한가, 유리한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저기가 재래시장일 가능성이 있으면은 저 재래시장의 재자 레자는 빠져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장에 끌리다라고 나 유혹적인 시장이야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 재래시장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추억밖에 없어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도일시장으로 남겨놓되 내가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저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일 가능성이 있고 또 외부에서 또 와줘야 시흥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도일시장 앞에 시흥자는 꼭 붙여라. 예, 도일시장 앞에 조그맣게 시각적으로 시흥 도일시장. 그래서 SNS를 하더라도 시흥 도일시장을 해야 사람들이 시흥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도일시장을 쭉 내려가지고 아 시흥에 있구나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아 시흥에는 도일시장이라는 유명한 시장이 있구나라고 한 번에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줘라. 그게 완성이 되면 나중엔 도일시장으로
독립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른 살 직장을 잡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들이 좀 건사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일시장이 어느 정도 뭐 광장시장이나 부산의 국제시장처럼 좀 많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시흥이 좀 따라다녀야 된다. 국제시장 앞에도 부산자 붙어요, 여러분. 부산 국제시장이 나와요. 서울 광장시장이 나온다고.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살다 보니까는 다 아니까 도일시장, 도일시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는 이거는 한번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 시장에 끌리다는 좋은데 이게 시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시끌시끌로 이렇게 반복해서 쓰잖아요. 이 시끌시끌한 것들을 좋아할까?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나는 네거티브 감정을 가질 가능성도 있으니 나는 시끌시끌이라고 반복해서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끌만 가지고 아, 저 안에 뭔가 이렇게 그 나를 끌어올 수 있는 매력도가 있구나까지 가야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 시끌시끌로 가면은 조금 이렇게 그 네거티브한 요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끌이라는 그 도장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앞에다가 시끌을 맞고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시흥을 좀 밝게 쓰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다가 낙관으로 이렇게 쓰라는 얘기. 그러면 아 시장에 끌린다 시끌이구나.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시장 안에 바라지 상해가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시끌을 여기다가 쓸 수도 있다. 여기 빠져나와서. 그죠? 또는 바라지 상해 뒤에다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낙관처럼 시흥 씨가 이렇게 공인하는 그러한 시장 대표 브랜드에는 이렇게 도장들을 찍어주는 거죠. 근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노점청처럼 이렇게 테스트를 하듯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얘 컨텐츠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럴 때는 이 도장을 찍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끌이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거에 자부심을 좀 느끼게끔 해줘요. 나 시끌 도장 받았잖아. 나 시끌 도장 받은 상회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디자인이 잘 돼야 되는 게 요거. 시끌이 잘 돼야 돼. 요게 브랜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느끼는 감정의 포인트고 디자인은 시끌에다 걸 필요가 있다. 모일 시장은 사실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 크게 디자인이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나는 디자인이 돼야 돼. 그렇게 한번 상의 한번 해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학교 정리의 코칭을 바탕으로 도일시장 브랜딩을 다시 하게 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시흥 아카데미 상품을 브랜딩 하신다는 주제인데요. 함정인 선생님 준비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시흥 산림경영 협동조합 함정희입니다. 저희가 2014년에 시흥 산림경영 아카데미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40명이 들었는데 그분 중에 한 30분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합원이 좀 늘어나서 37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제목 그대로 숲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처음 산에 뭔가를 심고 2016년, 2017년 지금 3년 차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산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두릅을 한 3,000주 공동작업으로 심었는데 봄에 그게 생산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버섯이 나오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밍이 너무 급합니다. 저보고 해오라 그러셨는데
숙제를 오히려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 가지 예문을 했는데 도저히 머리가 모자라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 지금 컨셉을 시흥의 숲에서 나는 건강한 먹거리. 저희가 주로 생산하는 게 숲에서 나오는 밤, 호두, 대추, 아로니아, 표고버섯 이런 거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생산품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2, 3년 후에는 아마 엄청 쏟아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위에 사진은 이제 저희가 지금 조합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난번에 식목일 행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은 제가 1년에 두 번씩 견학도 다닙니다. 그래서 견학 갔을 때 사진이고요. 사실은 어제도 부여로 갔다 왔어요.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밤나무 농장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는 호두하고 대추를 엄청 잘하신다는 어느 박사님 소개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견학 한번 가려면 신경 쓰는 일이 엄청 많아서 저는 사실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리고 예문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콩새알, 그다음에 시흥먹거리, 시흥산림경영, 시흥숲에서 행복한 숲, 건강한 시흥숲. 아, 이거 다 읽으려니 너무 숨차네요. 그 다음에 힐링 시흥숲, 평안숲, 나무와 풀, 산에서 나는 건강, 자연주의, 시흥의 향기, 짭조름, 해찬솔, 시흥 해찬솔, 굿 먹거리, 건강터 시흥, 건강과 힐링의 시흥, 또또박이. 이거 뭐 언제나 한결같은 이런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먹거리, 느레랑숲, 시흥숲이야. 아, 그리고 나의 살던 마을, 늘 솔길 숲, 바람 부는 숲, 살터 숲. 이 살터 숲은 뜻이 아주 좋은데요. 아주 크고 넓은 자연.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땅. 우리 땅이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안 오셨나? 안 오셨네. 여기 같이 공부하신 분이 도와주셨거든요. 이거는 이분이 우리 땅 표고버섯, 우리 땅 밤대추, 이렇게 우리 땅 뒤에 그 먹거리를 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배움나무 먹거리는 우리 조의 저기 예쁜 분, 두 분이 도와주셨고, 옹기종기 건강한 돌, 뭐 시흥샵, 함지박, 콩주머니, 12달 시흥 먹거리, 시흥삼터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시흥살터숲, 시흥삼터. 사실 우리 여성조합원들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게 제일 좋냐 그랬더니 시흥삼터가 제일 마음에 든다.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배움나무 먹거리는 우리 사조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건강 시흥숲, 시흥수피아. 뭐 시흥수피아는 뜻이 뭐 활관역 뭐 이런 뜻하고 숲을 그냥 숲이야 우리 말로 이렇게 풀어쓴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땅은 제가 설명해 드렸고, 이거는 이제 올 봄에 저희가 두릅을 처음 생산해서 마음이 너무 바쁘잖아요. 뭐 이런 팩도 준비해야 되고 스티커도 작업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 바빠 보이는데. 아, 제 지금 표고버섯이 막 나오려고 그러고 있어요. 진짜 바쁩니다. 제가 이걸 자신 없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아들한테 보냈더니 아들이께 스티커 작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 스티커 사진 찍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눌러주시면, 저게 두릅이거든요. 그래서 두릅에 대한 먹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설명을 써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로 다시. 네, 그래서 저 안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샘플로 만들어서 판매도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자, 뭐든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려다 보면은 오버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 살터숲, 이 살터가 주는 부담감을 어떻게 하실 거야? 소비자가 왜 살터숲이야? 삼터, 시흥의 삼터가 두릅이랑 뭔 상관이야? 이걸 누가 좋다 그랬어? 손 한번 들어봐봐요. 안 들겠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배움나무 몇 거리, 이게 만약에 배움나무가 조금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객들한테 알려져 있으면은, 그죠? 아, 시흥에는 유명한 배움나무 협동조합이 있어.
무조건 배움나무 써야 돼. 예? 배움나무가 가장 브랜드 같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배움나무 참두릅 그러면은 배움나무에서 나오는 참두릅이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참두릅이야? 이게 된다라는 거지. 건강시흥수 너무나 일차원적이고 시흥수피아, 수피아라는 에어컨이 얼마나 유명한데 지금 시흥 에어컨 참두릅을 만들겠다는 소리야 지금? 에? 우리 땅 이거는 뭐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뭐 시흥만 우리 땅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자 이거를 보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얘가 투명하게 보이는 제품이잖아요. 참두릅. 아 참두릅이구나. 그러면 어디 참두릅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참두릅이다.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중요한 거거든. 왜냐면 내가 두릅을 사러 온 거니까. 어? 그러면 여기 ABC가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이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주목하는 것은 이게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시흥에서 나오는 거니까 시흥은 써라야.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시흥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에는 시흥을 써라지.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여기다가 시흥숲을 쓰세요. 그냥. 에? 시흥숲 참두릅이지. 시흥에 숲이 있어? 숲 일단 숲이 주는 것은 건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 산 속에서 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슬로건이 중요한 거지. 여기에 이렇게 재치 있는 슬로건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시흥 숲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감성적인 문구잖아요. 요래 가지고 시흥 숲에서 태어났어요. 요렇게 쓰고 참두릅 그러면은 시흥에서 만들어진 참두릅이구나. 근데 시흥의 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숲에서 캔 거구나. 괜찮겠네. 그게 맞다라는 거지. 이게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돌고 돌고 돌다 보면은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살터숲. 살이 틀 것 같지 않아? 이 참두릅 먹으면 살이 완전 터가지고 쉽게 쉽게 가는 게 정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잘 알아. 시흥숲에서 태어났어요를 시흥에서 이렇게 글자 잘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흥의 학자들 있잖아요. 시흥의 교수님 중에서 이렇게 글씨 선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흥 출신인데 그 분의 글씨를 받아서 이거 시흥 시민이 쓰신 거예요. 이 분이 숲을 사랑하면 더 좋겠지. 그죠? 매일매일 숲을 찾아가는 숲 바라지예요. 이러면 더 좋겠지.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의 그 분의 어떤 코멘트 같은 것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사람 얼굴 이렇게 약간 스케치처럼 해가지고 저는 시흥숲을 너무나 사랑해요. 시흥숲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건강 목걸이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해냈네. 사조가 나로 하여금 이 얘기를 하게끔 해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발표하실 분입니다. 김경란 님께서 일곱물길 바라지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조 김경란입니다. 삼조는 저희가 이제 바라지 브랜딩하고 관광 자원화를 하는 거를 지금 기획을 했었는데요. 조금 바꿨습니다. 이제 시흥시 바라지는 이미 나와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하고 이 바라지길을 찾아오게 할까 하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까 뭐 많은 고민을 했는데 모델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진짜로 모델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었고 네, 그래서 지금 바라지란 말을 조금 우리가 랩할 때 라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뒤에 음률 맞추는 그걸로 계속 지금 이어나가는 걸로 좀 해봤고요. 그래서 희망의 노래 시흥 바라지 해서 슬로건을 시흥에서 뭘 바라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물의 문항 저수지부터 이렇게 오이도까지 쭉 내려오는데요. 분위기 좋은 맛집 바라지, 넓은 저수지와 야경이 예쁜 맛집이 있는 무랑 저수지로 와 행복을 느낄 거야. 예.
있고 건강한 먹거리 바라지 300년 간척의 땅 친환경 쌀이 생산되는 호주볼로와 100년 장수 약속할 거야. 아름다운 인연 바라지 연향 가득한 영코 테마파크로 와 좋은 인연 생길 거야. 마음의 여유 바라지 아름다운 낙조를 보며 산책할 수 있는 갯골 생태공원으로 와 갯고랑과 낙조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어봐. 복잡하지 않은 곳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바라지 얼마 전에 올해 그 에코피아가 생겼는데 아주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고요. 다녀오신 분들은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관광 상품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월곶포구보다 이쪽을 조금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에코피아가 있는 월곶으로 와 재미있는 물놀이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거야.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바다여행 바라지 빨간 등대가 있는 오이도로와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알찬 하루 보낼 수 있어. 이게 이제 오이도에서 그 먹거리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갯벌 체험이 조개 체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요. 올 추석 연휴 같은 경우는 정말 조개가 씨가 마를 정도로 많이 캤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것도 홍보거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품이 있는 인생 바라지 여유로운 삶이 있는 배구 신도시로 와 수준 높은 교육과 품이 있는 인생 보장해. 무슨 아파트 광고 같긴 하지만요. 예, 배곳을 시에서 많이 띄우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예,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와 이제 시흥의 희망의 시흥 뭐 그런 뜻으로 만들었고요. 희망의 바라지 시흥으로 와. 그러니까 바라지 길에 시흥에 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이미지로 조금 바라지라는 말을 반복해서 바라지라는 이미지를 조금 더 부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충분히 밑에 아래에 시에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예, 감사합니다. 저 아래는 시 거를 그냥 쓴 거고 이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일곱 물길 바라지예요? 저게 다 물길이에요? 아 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않나? 물길을 이렇게 좀 뭐 길을 만들어 가지고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직선으로 보이지 않나요? 전혀 나는 물처럼 보이지가 않아 저게. 네? 저 밑에 그 검정색 밑에가 이제 지하 폐수야? 부분. 예, 지하 네? 부분 폐수예요, 물길을 표현하긴 지금? 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소비자의 일반적인 이런 상식선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기에서 내가 물이 느껴지지가 지금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C에서도 지금 저렇게 컬러 한 것 같아 지금 맞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일곱 물길을 쓸 것 같으면은 길이잖아요 길. 저거는 그냥 포인트 포인트 사이트를 찍어놓은 거잖아요. 길을 만들어줘야지. 그게 뭐 S자건 D자건 뭐 F자건 간에. 그래서 거기에서 저 포인트를 일곱 개를 찍 때 일곱 개라는 것은 항상 사람들이 무지개 같은 연상이 있다. 무조건 이게 글로 간다. 그러면 포인트 포인트마다 컬러를 부여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바라지는 뭐 빨, 두 번째 바라지는 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일곱 물길 바라지지만 일명 무지개 바라지로도 갈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날 때 바라지 무지개 여행을 우리는 기획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바라지로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이 바라지가 의미 전달이 잘 될까가 나는 지금 의문인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뒷바라지에 바라지처럼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물에 관련된 바라지 용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더 이상 이 국민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그 바라지 우리만 알아도 된다. 나중에 온 사람한테 사실 이 물길을 이거를 바라지라 그래요는 추가로 설명 듣는 걸로 하고 이 바라지는 이런 뒷바라지 같은 먼저 뒤에서 좀 밀어주는 그런 시흥의 이미지를 갖는 게 맞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행복 바라지, 뭐 희망 바라지, 뭐 이런 약간 지원의 개념의 바라지로 가면서 그러한 그 자 지금 얘기하는 게 다
뭐 건강을 바라냐 먹거리를 바라냐 그거를 시흥이 잘 마련해서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강하거든. 그리고 제가 시흥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시흥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그러한 따뜻함이 다 있는 것 같아.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바라지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8주 동안 사실은 느낀 거는 아, 시흥은 정말 바라지 씨가 맞구나. 바라지를 키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바라지를 확장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바라지를 띄워놓고 희망 바라지, 행복 바라지, 뭐 몸 바라지, 뭐 바라지 이렇게 가면서 아 바라지 시흥 저게 맞아요. 저게 예, 저렇게 가는 게 맞다라는 거고 발표를 랩으로 했으면 훨씬 더 포인트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라임을 얘기를 하길래 아 이 뭔가 지금 뒤에 일곱 개를 펼쳐놓고 제가 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내년에 아니 이 조가 내년에 또 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지간에 뭐 여러 가지로 완성도나 이런 것들은 잘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중간에서 봤을 때보다는 언어가 정리가 좀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곱 물기 바라지는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대신 저희들이 해야 될 걸 예? 수강생 여러분께서 예, 도출을 해주셔서 예, 좋은 코칭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것으로 발표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시상을 위해서 채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잠깐 예,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간식도 있으니까 간식 드시고요. 예,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2부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발표를 네 개 팀 들어봤습니다. 예, 평가는 이미 이루어져서요. 예, 수상 대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학교장님 오셔. 죄송합니다. 학교장님께서 해주십시오. 네 개의 조 모두 사실은 안 해본 일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 브랜딩이라는 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브랜드는 대나무를 심는 거와 같다. 그래서 씨앗을 심고 나서 대나무는 위쪽으로 자라지 않거든요. 뿌리 쪽으로 4년간 자랍니다. 그러고 나서 5년째 될 때 죽순이 터지고 하루에 90cm씩 5일 동안 약 5m가 되는 그러니까 급성장하는 거죠. 브랜드도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루아침에 이름 전원한다고 그래서 정착할 수가 없다. 그냥 조금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게 브랜딩인데 그거를 시작하는 그 사전 단계 작업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사실 네이밍이에요. 네이밍.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이름 짓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한마디일 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네이밍 평가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저렇게 준비를 하셨지만 자기의 본업도 있는데 모여가지고 저렇게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느냐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루틴한 심사평가 있잖아요. 다 1등을 주고 싶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강사입니다. 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세 명의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이 합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위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1위는 소위 전문가들도 저렇게까지 발상하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저의 그동안 그 디시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점수도 가장 높았고 그래서 그 조를 선정을 했는데 그 조는 제일 마지막에 한 예, 바라지 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이렇게 부연 설명하자면 바라지라는 단어를 뭘 바라지라는 가로로 묶어서 풀어냈다라는 거는 상당히 유연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는 우악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뭐 이런 걸 바라죠. 이런 걸 바라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드릴게요는 또 지원의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라지가 가진 의미랑 렐러번스가 참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조 우리 일곱 물기를 바라죠를 선정을 했고 그 상품을 한 분씩 제가 선사를 해드릴 텐데. 네, 같은 팀은 다 나오십시오.